네, 다음 주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 있는 화면을 볼수 있는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쭉 보시는데 이제 해외 쪽의 이슈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표라든가 지금 현재는. 그렇죠. 네, 어느 쪽을 역시 미국일까요? 다음 주도? 그렇죠. 예. 일단은 뭐이 주식인 안에 네. 마감 시황 이 안에 그 오늘도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올리는 거 이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위클리를 또 나가는데 그 위클리 안에도 포함돼 있으니까 좀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냥 다음 주, 특히나, 아니, 오늘부터 좀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겠지만, 일단 하외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밀렸던 거. 다만, 이제 위안화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낙폭을 확대하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차익 매물 정도 나오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예. 보면, 다음 주에 보면, 월요일날은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일본도 쉬고, 저쩌고. 화요일날 뭐 일부 좀 영향들을 주겠지만 국제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수요일날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수요일날 중국의 경제지표들 실물경제지표들이죠. 네, 목요일날 미국의 실물경제지표들 그 다음에 목요일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인데 미국 쪽에서는 월마트, 알리바바, AMAT, 엔비디아 이런 것들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영향력이 좀 크겠죠. 변동성이. 네, 목요일 쉬고 날 나서 쉬는 오면, 예. 쉬었지만. 자, 보면 경제지표에서 보면 결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실물 경제지표대로 발표가 돼요. 이게 다 7월 달 거.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 살짝 줄어드는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가 지난달에 비해서 둔화가 되면 지금 부각되기 시작했던 거, 엊그저께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랑 그 뭐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좀더 반등을 줬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미국의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예상을 좀 하회하면 아니더라도 뭐 지난달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 거기다 그 다음 주, 다음 주 말고 그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보면 FOMC 의사를 공개라든지 잭슨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당연히 금리 인하 이슈, 그다음에 ECB나 BOJ나 통화 정책 뭐 관련 얘기. 예. 온건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8월 15일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미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금리나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은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 별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물 경제 지표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둔화되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지난달보다 좀 좋아지면 결국은 중국의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안쓸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되는 어제도 사실은 보면 그 중국의 무역 지표 발표되고 나서 네. 우리나라가 좀 견조하게 보였던 거고요. 그 전날, 그날 또 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표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예상보다도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경기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좋은 모습만 본다라는 거죠. 지금 네. 시장은 많이 아. 빠졌기 때문에. 호재를 찾고 있군요, 지금. 근데 이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정책 발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신문으로 나와서 슬쩍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죠. 인민일보나 거죠. 신화통신이나 이런 쪽에 왜 그러냐면 그 기자들도 인민일보나 신화통신의 국영 기업들 국영 언론사들도 베이다이어 회의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완전히 중국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완전히 꽉꽉 뭉쳐 있고 자기들끼리만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도부들만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원로들 이게 퇴임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래 시진핑 주석이 그 강력한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권력을 갖기 전에 2017년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정치적인 합의만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석할래, 뭐 누가 뭐 할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 그런 것들 네. 위주로 많이 했었고, 뭐 경제적인 거는 그 뒤에 경제공작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시진핑이 일단은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필요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경제적인 정책 부분들도 상당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랬거든요. 7월달, 8월달에 뭐 무역 분쟁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8월 초 중반 정도부터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8월 15일 이후에 9월 말까지, 9월 중후반 정도까지 그대로 끌고 올라가거든요. 네, 한 7%,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10% 정도 올랐었고요. 그때 당시. 그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인민일보도, 아니, 인민은행도 본격적으로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양정책들을 발표를 했었던. 자, 그러면 이번 연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작년 베이다이어 회의보다도 이번 연도가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내년도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올해 10월 달에 이제 건국 70주년 행사가 있잖아요. 일단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우리가 공산당이 이걸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격화되는 발언들을 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기대 섞인 전망들을 하죠. 만약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 환율 조작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확산이 된다라면 당분간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키우는 8월 15일 전까지는 좀 변동성을 키우다가 그 이후에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중국의 베이다이어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